사무실 가면서 입술 터져가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만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경제의 꽃, IP 더하기 금융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4개의 중요한 포럼을 했었습니다. 9월달에 창업자연대 보증 포럼을 했었고 그 결과는 바로 대통령께서 받으셔서 현재 이 국가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달 M&A에 대해서도 화답을 해주셨고 11월 정부 3.0 지금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직접 민주주의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발표된 혁신 3개년 계획에 비즈쿨과 창업선도대학의 기업가 정신 확장에 들어있고 또 국민 리필 창업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대안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두 번을 했죠.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에 대해서 우리 벤처 단체들이 다 힘을 모아서 참여했고 그리고 KBS에서 2회 연속 방청을 했었습니다. 3만 6천 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고 이것을 결국 대통령께서 천송이 코트라는 이름으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말씀하시고 4월 3일 날 인터넷 결제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코스닥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많은 언론 기사들 아마 경제진은 거의 다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발표한 대안 중에서 아쉽지만 이란 이하는 넘어갔습니다. 코스닥 완전 독립은 불가했지만 제 3안으로 제시했던 현실적 대안으로 3국 독립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식으로 금융위가 받아서 시행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주요 포럼들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국가정책에 거의 다 반영했다는 점에서 오늘 IP금융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저는 발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창조경제의 가치는 생산에서 R&D를 거쳐서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도래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과 지재권에서 과거에는 기술보다 지재권이 기술이 더 우위에 서 있으나 이제는 지재권이 차별화의 우위에 서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는 차별화의 기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단순 조립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수익은 대략 5% 미만이고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주력하는 지식 기업이 대략 10%입니다. 그런데 지재권과 고객 관계를 중심으로 한 창조 기업들은 30%까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밸류체인이 이동했고 이러한 밸류체인을 제가 빅스마일 커브라고 이름 붙인 바가 있죠. 잘 알려진 그림이죠. S&P 500대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을 봤더니 1985년 32%가 79%로 올라가더라. 자, 이거 진짜냐?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 작년도에 애플 컨소시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할 때 보면은 그 인수금액 45억 불, 125억 불의 80%가 특허의 가치다. 이거 진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쟁은 이제 과거에 반덤핑 경쟁이 이제는 특허 전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누가 특허 전쟁에서 이기느냐. 그래서 IP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불과 50억 불 규모의 시장이 이제 2012년 기준 2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보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700개의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볼 게 아니라 7만 개 특허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R&D 결과로서 특허라는 관점을 떠나서 이제는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라는 기술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으로 바뀌는 거죠.
확실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돈 되는 곳엔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자, 그 결과가 뭐냐? 이제는 돈 되는 곳에 몰려드는 패턴드 트롤이 출현하고 있죠. 한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패턴드 트롤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근데 사실 패턴드 트롤은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괴물인데, 이러한 발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사들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허 괴물, 흔히 우리가 요즘은 NP라고 얘기하죠. Non-Practicing Entity. 이렇게 얘기하는 특허 괴물은 창조 경제의 새로운 프로그램일 뿐, 이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칼의 양다리와 같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말하게 바라보면은, 벤처 캐피탈이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금융이 등장했느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 결과에 IMN이나 IPO를 통해가지고 돈을 회수해간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 혹은 엔젤 캐피탈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의 중심이 기술에서 지재권으로 이동한다면은 지재권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금융이 존재할 거 아니냐. 이래서 IP금융, 인벤션 캐피탈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IP금융 간단하게 IP에 투자하는 거. 근데 용어들이 많아요. 뭐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IP금융, 참조금융, 페이터드 트롤, MP, 인벤션 캐피탈, 창의자본. 근데 전부 다가 뭐냐면 IP가 금융과 결합한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대표적인 회사 인텔렉츄얼 벤처, 2000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TO였던 네이션 베어볼트가 만들었죠. 지금 2000개 자회사를 통해서 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수많은 펀드 종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IP 금융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면 특허 라이센싱, 매집,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창출을 포함해서 소송 자금을 조달해주고 내가 돈을 나눠받는 친구들, 그리고 옥션하는 친구들, 그리고 M&A를 하는 친구들, 방어 동맹을 하는 친구들, 어마어마한 종류의 IP 금융들이 등장하고 있죠. 크게 나눠보면은 2차원 매트릭스 상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수비적인 일을 해주는 친구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업적 혹은 제도적인 양쪽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은 IP 금융은 공격적인 제도권에 들어있다. 좀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렉츄얼 벤처는 여기 있죠. 6번 같은 경우, AST 같은 경우는 남들이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깡패 보면은 시장에 깡패 오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IP의 광범한 스펙트럼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IP 금융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황 회사님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갖다 놓으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제도권의 방어적 펀드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보기 드문 펀드가 중요하죠. 자, 한국에 그러면 특허 현황은 어떤가 보면, 특허 출원 건수 우리 아주 셉니다. 빵빵하죠. 세계 4위. 또 우리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의 특허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편에서는 뭐냐면 16조의 국가 R&D를 투자하는데 기술료 수입은 연간 7조의 적자. 전 미국의 NPE들의 순수입의 40%는 한국에서 뜯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을 보면 우리는 미국의 반도 안 됩니다. 특히 공공연구소는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4분의 수준밖에 안 되죠. 좀 나눠보면 출원과 심사는 한국이 분명히 강합니다. 요거는 특허청이 IP5에 속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 바로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거래와 활용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출원 심사는 강하고 거래와 활용은 약하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을 붙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IP금융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부분이 훨씬 많죠. 민간부분 적습니다. 공공부분도 이 중에서 투자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보증과 융자에 속해져 있는 거죠. 네, 규모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중심의 확대가 되고 있고, 현재 IP금융은 보증, 우리가 어떻게 IP가 보증해 주냐,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이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 창조금융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세 개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치평가입니다. 두 번째가 거래활성화, 세 번째가 IP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각각 가치평가는 법적인 가치평가, 시장가치평가, 그리고 IP금융 운영과 구조의 혁신, 거래활성화는 인계질량과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평가에 IP금융의 최대 이슈, 특허의 가치평가는 법적 가치와 시장가치가 있는데 이 뭐 특허의 가치는 쉽게 봐서 이런 거죠. 우리가 로얄티를 3% 받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제품이 1억대가 팔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당 3불 받았으면 3억불 수익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 IP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로 우리가 얼마의 라이선스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얼마냐, 이것이 특허의 기본적인 가치인데 제일 바탕라인에 있는 게 법률적으로 이건 도대체 얼마라고 보고 있느냐,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가치와, 그리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얼마로 생각하는 시장가치, 이것이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로 연결되는 것이 가치평가 모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텀라인은 뭐가 결정하냐, 바로 손해배상이 결정하죠. 손해배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을 보니까 한국의 손해배상의 금액이 7,800만 원, 저는 모릅니다. 한상욱 변호사님 주장이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자, 미국을 만약 102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통계가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만 여하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133배 차이가. 한미 GDP 13배 차이를 고려해도 10배 차이는 지금 나고 있는 거다. 특허 승소율은 한국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놓고 봐가지고 한국과 미국은 손해배상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예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한국 1억, 미국 1조입니다. 그러니까 만배의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가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남의 특허 침입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소송 걸었습니다. 내 특허 침입했으니까. 그런데 승소 확률이 20%. 승소하면 7,800만 원 배상 받아요. 1,560만 원. 변호사비를 내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승소율 60%, 손해배상에 102억, 기대가 60억. 아, 이거 웬만하면 이제 할 만한 거죠. 한 100만 불 들어도 이건 뭐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400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게 법적 가치 중요성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라이센스가 아니야, 그냥 배째라 하고 있다가 소송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보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특허를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6년쯤 지나면 이제 유지 보수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은 특허 시장과 IP금융이 소멸되버립니다. 한국에 이거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현재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점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없습니다. 아, 이런데 뭐 이걸 지키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특허 정책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바로 미국이 갖던 정책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뭐 기술위반 이전 촉진법, 지질권과 무역 정책 연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설립, 1982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특허 서비스가 이 정도입니다. 통역하고 있으니 큰 소리 얘기해달라, 독자원 증자를 증명해달라, 이 한상욱 변호사님 자료에서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승소율이 증가되고 배상액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미국에도 이 사업은 안 하고 특허로 소송을 거는 친구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MP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특허 관할 법원을 제안하고 손해배상 방법을 개선하고 선사용 방어권을 부여하고 MP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MP의 부작용을 감안한 친특허 정책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죠. 한국은 어차피 늦게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non practicing 아니라 사업을 하는 practicing entity를 위주로 하는 친특허 정책, 프로페이드 정책이 우리 한국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갈 방향 세 가지네요. 첫 번째가 손해배상액 현실화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가 특허 정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액 현실화 중에 가장 획기적인 제도는
대상 증액제도 혹은 징벌적 대상 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특허 법원 재판이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재판은 우선 판결 내리신 분들이 특허 법원입니다. 법원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여인이 전문화되어야 되죠. 참여인 전문화 중에서 한국은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 참여인 자격이 봉쇄되어 있죠. 이 참여 자격이 봉쇄되지 말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아시아 특허부 전략을 작년에 카이스트가 내면서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할게 텍사스 동부법원이 20건의 특허 재판을 하다가 연간 이것이 1,200건으로 올라갑니다. 다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전문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P를 고려한 특허 정책으로 보수적 손해배상과 미등치 페널티를 보유하는 손해배상 현실화와 IP5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창출의 경쟁력을 합치면은 한국은 이제 창출과 활용 양쪽에 걸친 IP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는 거죠. 지금 권단장님이 추진하시고 계시는 지재재산 지재위의 계좌를 보면은 많은 게 중요한 게 반영돼 있죠. 1심을 저희 집중해서 전문성을 5개 직업으로 집중해서 강화하고 우리가 특허법원이 지금까지는 신결 침해 소송만 하던 것을 산업재단체 침해 저희 손해배상까지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통과되면 우선 소송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우리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언론분들 계시면 자 우리가 손해배상이 특허에 대한 외부 가치라면 이제는 기업 내부의 가치가 직무발령이죠. 직무발령 우리 뭐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 보상도 미비했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 생겼죠. 그게 삼성전자의 HETV 압축기술에서 10%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1심 재판 나고 그 다음 조정돼버렸으니까 근데 1심 재판 금액이 60억이었습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기준의 내부 기준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창조경제에서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업의 창조재산,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영국계입니다. 23%의 법인세를 물리면 이 사업에는 10%만 물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턴트 박스라고 부르고 있죠. 이 페이턴트 박스가 나라마다 다르죠. 법인세율이 보통 일반 세율에 비해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법인세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IP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시키자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페이턴트 박스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회피해서 만드는 오랄 해제들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 발명하고 연관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직원과 기업과 국가가 서로가 선순환하는 우리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직무 발명과 패턴 박스의 연계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모델에 이제 다음은 시장 가치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허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벤처 기업의 가치를 정부에서 특별히 평가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불확실한데 벤처보다 10배 더 불확실한 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처 기업의 가치도 우리가 객관적 평가가 안 되는데 특허의 가치를 평가한다 불가능한 거죠. 시장 규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합니다. 결론 객관적 가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가치가 있을 때 그걸 시장이 결정한다.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가격을 정해줘야지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치가 수렴한다. 우리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크레딧 뷰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서 각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걸 안 따르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IP금융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지금 대한민국의 IP금융은 제도 중심으로 융자지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CB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처보다 더 투자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지향으로 가는 이 영역으로 우리가 급속히 이동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바로 기술거래소의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었던 기술거래소. 이 기술거래소가 2003년과 2009년을 비하면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행위도 2009년도에 통폐합이 돼서 없애버렸죠.
여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슴 아프겠습니다. 당시 제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가치평가 요약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IP금융의 두 번째, IP금융의 혁신, 운영과 구조 혁신을 보겠습니다. 한국 IP금융의 대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보죠. 2010년 만들었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만들었죠. 설립 목적, 써있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 목적은 해외 NPE로부터 대기업을 방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말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항의를 하신다. 청구 출연 자금 이렇게 많이 했고 보유 특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어형 펀드로서 회비 수입을 하는데 이 방어형 펀드는 회비 수입 말고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 회비가 얼마냐? 2.65원. 우리말로 꼴랑 2.65원. 이게 회비 수입입니다. 이 모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형 수입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3,800개 특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미국 특허 제도가 이제 NPE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ID, Intellectual Discovery 정체성 확보 대단히 지금 시급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Imagine Territory Intellectual Venture와 한국의 Intellectual Discovery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연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유연하고 경직된 차이가 바로 어디서 기인하느냐? 기업가 정신의 차이. 기업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자, Intellectual Discovery, 대기업 방어용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혼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현행을 유지하는 거죠. 방어를 강화하고 방어를 강화하면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내줘요. 회비를. 우리 대기업들이 회비를 내면 됩니다. 과연 낼 거냐. 퀘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연간 한 60~70억 돈이 들어가니까 대기업들이 평균 한 10억씩 내면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해외 공격층으로 가는 겁니다. 국내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선 특허 경쟁력과 NPE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상생형 펀드와 창출과 세계화인데 바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죠. 한국형 IP금융 모델의 방향이다. 그래서 구조혁신을 위한 한국형 IP금융 모델은 우리가 아이디에서 활용까지 가는 이 많은 단계 중에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펀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IP 단계에서 아이디어에서 국내 출원을 가는 단계에 IP 창출 활성화 펀드 이게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국내 출원에서 PCT로 가는 단계에서 세계화 펀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PCT 출원에서 사업화로 들어가는 펀드 그리고 IP로 창업하는 펀드와 IP 동화 펀드 이 전체를 우리가 뒷받침하는 모태 펀드로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창출 펀드는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페이턴트 내는 건데 학생을 포함한 전국민입니다. 전자출원 교육을 제가 중학생들 시켜봤더니 하루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출원하면 출원 비용 위로니까 학생들 그래서 BB급 이상에 대해서 100만 원을 매집하면 이건 전체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걸 제가 한번 입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값 등록금보다 좋은 학생 장학금입니다. 지식재산 강국에 기반을 조성합니다. 아예 중학교부터 우리가 지식재산 출원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턴트가 글로벌로 가는데 참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 열심히 연구한 결과들을 특허를 내놓고 95%가 18개월 후에 국내 특허에 머물고 해외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95%가 PCT 단계에서 포기하면 하는데 사실 국내 출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해외를 안 할 겁니다. 이 95%를 잘 걸러내면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특허 PCT 출원 비용, 뭐 부대 비용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요거 조건을 선별하면은 이건 된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 버려지고 있는 특허 자원이 6천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천억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창업 펀드입니다. 스타트업. 지금 전국에 이제 스타트업 열풍이 불었는데 학생 창업 죄송한 얘기지만 핵심 역량이 없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별로 못하는 거 한 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대학과 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를 가지고 너희들 창업해봐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은 창업 지원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국가는 하면 됩니다. 참고로
카이스트의 아이카이스트, 이게 브랜드와 카이스트 특허를 가지고 창업한 좋은 사례죠. 지금 매출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글로벌 단계에서 대학 및 뭐 연구소 미용학 특허를 우리가 잘 활용하자. 현재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펀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조경제 IP 인덱스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 미국의 IP 인덱스의 대표적인 오션토모 300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션토모 300 지수를 보니까 S&P 500 지수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상적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IBK에서 우리 김홍일 부사장님이 또 이걸 만들었습니다. IBK 신성장 특허 보유 기업 주식형 펀드라는 걸 작년 12월인가요? 예,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가상적으로 과거를 백트레이싱을 해봤더니 우리가 코스피 비교 지수보다 이만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되느냐? 스마트3로 기업 평가하는데 돈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는 모텔 펀드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하면 이거는 MPE에 관한 한 규제거든요. 그건 아이디어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대학연구소의 창출 세계화 사업화 유동화 IP 창업 펀드의 모텔 펀드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들이 제시하려는 제일 오늘 핵심되는 IP 금융모, 한국형 IP 금융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계 질량과 거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거래 비용과 인계 질량을 가지고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가는 특허 가치 평가의 마지막 모델이죠. 자, IP의 특징을 보면 과도한 리스크, 성공률 1%, 객관적 가치 평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의 위험도가 10%입니다. 20% 성공하면 그 투자 잘했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인베스션 캐피탈은 어떨 거냐? 1%입니다. 그래서 10% 건지면 무지 잘했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위험을 분산시켜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는 거. 우리가 전통적인 특허 평가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집어넣어야죠. 자, 이래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요소. 딜러와 셀러와 바이어. 이 세 개의 요소가 일정 수량 이상 많아. 인계량을 넘어서야 되고 거래 비용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메디컬프의 법칙과 코즈의 법칙으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메디컬프 법칙 이런 거죠. 사용자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 나눠진 거래 시장은 10의 가치인데 모이면 똑같은 게 100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거대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호재 법칙 하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3.1이라는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100억, 200억 투자해야 됩니다. 공주님, 여기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10억, 20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 투자하셔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현재 건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는 스마트 특허 분석 시스템이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확대하고 글로벌 연계, 지금 미국만 연계되는 걸 우리가 일본, 유럽까지 연계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참고로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특허 중에서 일부 특허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정도로 지금 분석 지표가 나오는데 상당히 플래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지능 검색이 필요하죠. 구글하고 미국 특허청이 연계해가지고 선행기술 검색기를 아주 지능형으로 만들었죠. 한글도 여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슨 이노베이션, 우리 고창권 박사님 만드신 책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특허 평가 시스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창조성을 거래하는 IP 거래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거래소는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 결혼 중매 회사, 주식 회사, 그 두 가지 형태의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모델은 이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모델 더하기, 여기에 인계 질량을 확보하는 모델 두 가지 합쳐서 IP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IP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요약이 될 것이고 결론을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선물인데 이거는 한 페이지만 보실 분을 위해서 이 페이지에 모아놓은 겁니다.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겁니다. 우리가 IP 금융과 IP 시장, 그래서 특허청의 업무와 특허법원의 업무, 현재 우리는 이쪽은 강한데 이쪽이 약합니다.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IP 금융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로 가는데 IP 금융 활성화 없이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